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죠.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 에너지난, 또한 외화난.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져 나왔을 때 북괴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었지요. 북한 경제의 약 90%가 북중 국경 밀수나 밀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막대한 타격을 준 효과를 냈지요. 자, 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통일 안 해, 남북, 더 이상 동족이 아니야. 참수작전에 발칵 뒤집어진 김정은.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안에 남북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는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이는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남북,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는 방대한 쌍방이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조선반도의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를 주족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그의 남북 관계 인식과 통일 정책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두 국가 관계에서 통일 문제 논의는 모순이라며 앞으로 통일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선언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해온 핵무기 실전화와 연동돼 있는 움직임이라며 핵무기 실전화에 우리 민족끼리의 모순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남북 간 통일 논의를 포기하고 외교 관계가 없는 적대적 교전 국가로 정리할 경우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모순이 제거된다라며 결국 김정은이는 핵 미사일 고도화와 대남 실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구도를 설정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주장해온 일국가 이체제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이는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긴 장구한 세월 우리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조국 통일 사상과 노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 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 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는 역대 남조선의 위종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이었다라며 장구한 북남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또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북한 대남기구 축소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뻐젓이 명기돼 있다라고 김정은이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분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인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남북 민족, 남북 이 동족 그 자체를 부정하며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꿈 깨라 라는 워딩으로 한국을 향해 말한 이 발언의 저희에는 얼마 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던 참수작전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 시 또한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 시 참수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신원식 장관의 이 당시 폭탄 발언과 또한 한미 특수부대가 참수작전하는 훈련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신원식 법무부 장관은 김정은 정권을 향해 참수작전에 대한 본질 김정은에게 정확하게 참수작전에 대한 그 개념과 또한 훈련 내용도 한미연합사령부는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정은이가 지금 발끈하는 것이며 그 전부터 김정은이가 계속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사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겁을 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외신들이 속속이 타전하고 있는 당시 한미 특수부대가 김정은 정권에게 참수훈련에 대한 그 공개와 또한 얼마 전에 한미 특수부대가 이 참수작전과 관련된 워딩을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소상하게 밝혔으며 언제 어디서든 명령만 내리면 김정은의 벤츠 또한 김정은의 최고사령부 김정은의 벙커 여기에 참수부대원들이 작전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당시의 외신들을 통해 강조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김정은이가 참수작전에 대한 겁을 먹고 지금 현재 국가 대 국가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이의 선전선동술에 불과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